안녕하세요. 아, 요즘 말레이시아는 맨날 비가 옵니다. 일 끝나고 여러분, 제가 비가 오는데 아주 굉장히 맛있는 숯불 삼겹살 1인분에 26냉이 밖에 안 해요. 제가 즐겨 찾는 일식집인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고 올까요? 아, 저는 이제 텍사스 비비큐라고 그 밑에 있어요. 아, 그 밑에 보이시죠?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아주 트윈타. 보겠습니다. 그 텍사스 비비큐 밑에 퍼블릭합니다. 퍼블릭 일식집인데 여러분, 여기 좋은 점 뭐냐면 소주도 팔아요. 뭐 싸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그런데, 아우, 여기 예약 안 하면 저는 시간 없습니다. 자리 없습니다. 여기 코너 그릴 스시바.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딱 이렇게 오다 하는 거니까. 샐러드 제가 추천한 게 샐러드가 연어 샐러드거든요. 여기 있네요. 삶은 샐러드 28링기 그리고 스시 사시미 막기, 막기를 하나 먹어볼게요. 막기, 막기. 그리고 삼겹살 덮밥이 돈, 돈. 여기 보면 여러분, 강추할 만한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있다. 홋카이도 콕돈, 이거 좋아해요. 레귤러가 29링기시네. 레귤러. 그리고 술, 소주. 여기 소주가 있습니다. 여기 사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 창이스 25링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컴팍 보다. 여기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배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비가 와가지고 좀 없네요. 여기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요. 그래갖고 밥을 얹어주는데, 아우, 괜찮아요. 가격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게 맛이 틀려요. 여기는 꼬치나 구이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가장 전에 소개했던 신스시 괜찮았고요. 일식집은 두 번째 여기가 괜찮습니다. 좋은 게 소주를 팔아요. 소주. 저는 소주 팔아서 또 일식에 소주가 잘 어울립니다.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구독,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28링기짜리 연어 샐러드 퀄리티입니다. 그레이드 A고요. 연어가 이 4, 6조각 있고요. 올리브도 있고요. 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뭐, 와사비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깨소스, 사시미 소스. 부어서 부벅하면 짜요. 찍어 먹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와사비. 일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죠. 치어. 막기가 나왔습니다. 막기. 막기는 하나 구린 기십니다. 좋네요. 아, 양쪽 찍어갖고 이러고. 아우, 사이즈 좋죠? 어우, 맛있어. 어이씨.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안 눌렀네.
연어 때깔 좋죠. 이 집 연어 괜찮습니다. 막히. 아, 커요. 막기가 사이즈가 되게 크죠? 막기 한번 넣어. 맛있어. 비 오는 날은 여러분, 그 연어랑 이 소주가 잘 어울립니다.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같이 한잔 하시죠. 아, 좋다. 올리브, 블랙 올리브. 아, 여기 괜찮아. 연어가 그래도 아주 실해. 이 집이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그래갖고 싱싱합니다. 싱싱해 보이죠? 오, 콤짝. 오, 맛있어, 맛있어. 이제 삼겹살이 올 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집에 굉장히 유명한 숯불 삼겹살 돈입니다. 보실래요? 보세요. 오. 아우, 반숙. 반숙에다가 삼겹살도 이 숯불에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짭조름해요.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여러분, 밥알이 그 일본 전통 그 쌀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먹을게요. 아, 딱 찍어서. 오. 오. 숯불의 향이 확 나는데, 31년 기십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초밥을 많이 안 시켜도 돼요.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두 명이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된장, 미소수입니다. 오, 맛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밥을 좀 말아가지고 술안주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아우, 맛있어요. 치카고, 치카고. 센냐, 센냐 식당입니다. 동경에서 왔네요. 센냐. 손님 겁나 많습니다, 지금. 센냐. 이 퍼블릭하는 여러분, 일식당이 많아요. 여기도 있죠? 로바다야끼. 여기는 이제 좀 일본 애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솔라리스는 한국 식당이 많고, 아까 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쇼핑몰인데도 약간 좀 분위기가 틀립니다.
여기도 일본 식당이죠. 여기는 이제 바보숍도 젠틀맨 토닉이라고 굉장히 비쌉니다. 솔라리스보다는 좀 상위 레벨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근데 솔라리스도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굿밤 되십시오.